걸어서 10분 거리 서울 생활 SOC 13곳 선정 8월 첫 삽. 13군데가 이제 쭉 지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보다도요. 네.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피디님한테. 저는 일단 지도 보면서 제가 네. 살고 있는 곳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있대요? 용산구고요. 네. 용산 이가동 네. 공영주차장 입체화 네. 마을 주차장 주민 공공 이용시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나랑 큰 관련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요 내용도 그냥 그것들 쭉 풀어놓은 것들이고요. 어느 지역에 네. 뭐가 들어온다는데요. 그냥 제목만 보고 딱 그냥 감이 딱 왔어요. 그냥 걸어서 10분 거리잖아요. 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면 안 돼요. 단지 내에 있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10분 동안 걸어가야지 이걸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내에서 이것들을 비 안 맞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주차를 하든 문화센터를 하든.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아파트 문화센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에요. 결국은 큰 대단지에. 그런 것들이 아파트가 없는 저층 결국은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네. 없는 것보단 좋은데 네. 이것들 때문에 이 지역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써 일로 이사를 가고 싶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현재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죠. 되게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거나 그전보랑 완전 다른 지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요, 그냥 내 손 뻗는 입지에 다 있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아파트라는 상품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아파트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것만 보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설명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파트에 살면은 이렇게 10분씩 걸어가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저기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저기 시설 갈 때는 10분이 안 걸리니까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주민들의 체감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SOC 시설을 제공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정말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저는 여기에 좀 임대 아파트라도 많이 넣어주는 것들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것을 희망하시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급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그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지금 비용이 적게 들리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뉴타운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게 편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아니 당연히 하죠. 네. 네, 당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집 땅값이 오를 거야,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여기서 사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용산구 이걸 보면서 아 도서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용산구에서는 도서관을 가려면 남산도서관을 가거나 좀 크게 큰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용산구 도서관은 남산도서관이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산도서관 어디 있는지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극경사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네.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가깝겠지만 그래도 구립도서관이라면 좀 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도서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네. 네. 좀 이렇게 평지로 내려왔으면 하는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네. 하셔야 되는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성장형 구청장님 동부이천동에 그 서빙고동에 그 우리들 무슨 교회죠? 이태원교회? 아 서빙고동에 온누리교회 네 서빙고동이랑 동부이천동 사이에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네. 그 앞에 부지 골프장 부지 공원 부지 있는데 거기 도서관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강도 가깝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참 저는 그런 이제 그 각지의 빈틈들이 있잖아요. 네.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서초구도 있고 저는 왜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방치할까? 용산구도 너무 방치된 땅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부들랑 상관없이
그럼 저는 그걸 막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여백의 예. 미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예요. 방치 진짜 하다못해 군용 주차장으로 써도 그러니까요. 예, 하다못해 뭐 일, 하루에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방치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국가적인 낭비고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지자체장님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공터들을 뭐 뭘로 채우실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은요 뽑아주지 마세요. 정말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얼른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울산 남구 강릉 미분양 관리 지역 추가 음성 안동 대전 유성구는 제외. 각각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허그라고 해서 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데서 네. 이제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 관리도 해요. 허그 이름이 너무 따뜻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말씀 계속하세요. 네. 아우, 순간 그냥 재밌었습니다. 너무 열을 내고 계셔서 제가 그냥 농담하고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허그라는 단어를 이제 가리키면서 네. 허그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김태리하고 이병헌하고 예, 뭐 들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을 매달 말일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31일 날 발표한 자료 가지고 아마 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38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가 있어요. 표가 네.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이제 해제가 되기도 하고 다시 지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달에 해제가 된 지역은요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세 곳이고요 추가 지정이 된 곳은 울산 남구와 강릉 강원 강릉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울산 남구와 강원 강릉시는 미분양 물량이 쌓였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충북 음성, 경북 안동, 대전 유성구는 미분양 물량이 많았었는데 좀 줄었구나 내지는 없어졌구나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 표가 재밌어요. 그래서 자기 관심 있는 지역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래요. 이 기사에도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여갖고 네. 제가 원문을 다운받아서 제가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네. 이번 오늘 올린 것들은 너무 많네요. 네, 이제 블로그 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가끔가다 지도도 그려주세요. 네. 지도를 그려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눈에 보이네요. 네, 근데 이 지도를요, 매달 그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언제 그려주시나요? 그럼 두 달에 한번 그려주실 때도 있고, 세 달에 한번 그려주실 때도 있는데, 마음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이거 실물 해봐서 알잖아요. 네. 시간이 없으면은 안 그려주시는 것 같고요. 시간이 있으면 그려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 민원 넣을 겁니다. 매달 안 그려주시면은. 예, 아무튼 매달 그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지역이 있잖아요. 네, 화면에 좀 잘 보이게 네, 네. 지도가 있는데 네. 공터 그러니까 하얀 부분들은 미분양이 없는 지역이고 네. 색칠이 있는 부분들은 미분양이 있는 지역들인데 네. 어떤 지역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미분양이 있는 지역이요? 보통은 없는 지역이 또 좋은 지역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미분양이 네. 없는 지역 중에서도 네. 아예 공급이 없어서 미분양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워야 됩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 드리고요.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요, 네. 일단 관심을 보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분양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양을 많이 하면 입지가 좋아져요. 아니, 그리고 네. 거기에 뭔가 괜찮으니까 분양을 했겠죠. 건설사들도.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네.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현해놓으면 안 됩니다. 네. 최근에 저기 대전 유성구가 되게 좋거든요. 네. 지금 대전시가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방 광역시 중에 하나인데, 네. 서구랑 유성구가 좋은데 특히 유성구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1월 달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해제되는 지역들 보라고. 근데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는 좋은 지역이고요. 네. 지지난주에 부동산 지인 대표님이 와서 그 부동산 지인 가지고 향후에 좀 투자 관심 지역으로 분석을 해준 지역이 있는데 대전이었는데 유성구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 게? 결국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다 엮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 보이시네요. 미분양 관리 지역들도요.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개월 동안 했던 얘기들이 점점 맞아들어가고 있으니까 짜릿한 것들이죠. 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죠. 파이팅! 예, 네. 아무튼 미분양 관리 지역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들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올려주시고요. 블로그에. 네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1,409건. 역대급 네. 규제에 1년 새 80% 하락. 네네. 와. 6월에 4,691건이었는데 7월에 1,409건이라고 하면 정말 거래가 없는 거죠?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잠깐만요. 일단.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래프잖아요. 네. 거래량. 네.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기 직전에 거래된 양들이 지금 반응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계약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일부터 한 2개월 정도 후에 보통 그 등록들을 하세요. 중개업자들, 업자들 신고들 하시다 보니까 네. 1개월, 그 빨라도 1개월, 저 늦게 되면 2개월 동안에 지금 거래된 것들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럼 네. 7월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5월이나 6월 달에 거래된 것들이 지금 그 전까지 반영이 됐던 거였고 이 7월분 같은 경우는 7월에 계약된 것들은 8월이나 9월 달에 아마 여기에 지금 거래량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7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의미를 두시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기사에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물론 이제 완벽한 거래량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난달보다 이 급감이 너무 심하게 됐다는 것들이잖아요. 6월 달에 비해서.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것들이 통계가 바뀌게 되면요. 이제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그 계약일 기준을 하게 되면은 한 몇 개월은 지나야지 그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약일 기준으로 한 지 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전 데이터랑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것들도 한번 감안하셔서 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작년 대비 급감한 건 맞죠. 이게 작년이고 올해인데요. 아, 그러네요. 확연히 다르잖아요. 다른 라인이 있네요. 이거는 투자 수요층들이 줄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건 투자 수요층이 아니라 실을 거래하시는 분들, 이사 수요층이 줄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거래량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거래량 데이터는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도 있고 국토교통부에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부동산 지인에도 다 있어요. 예, 이런 것들 부동산 지인 데이터인데 다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경제기사고요. 3기 신도시 여파에 쌓이는 인천 미분야. 인천 기사는 항상 좀 뭔가 마음이 안 좋네요. 해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마 지난달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그 중구라든지 동구에 그런 재건축, 재개발 같은 물량들은 분양이 다 잘 됐었고요. 피도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는 서구, 뭐 이쪽에 지금 서울에 붙어 있는 택지개발 지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분양이 쌓였다는 거 하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다 아마 검단신도시 분양했던 물량들일 텐데, 요것들도 저희가 이제 제가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미분양이 있어요. 네. 미분양이 있는데, 그냥 미분양이 있고, 중공업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공업 미분양인데,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인천은 한 5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의 미분양은 한 3,600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중공업 미분양 5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좀 큰 문제가 쌓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까지만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은 이것들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입주하기 전까지 해소가 안 되면은 분양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구라는 겁니다. 지금 3,600세대 중에서 2,600세대가 서구예요. 네. 거의 다 찾아보고 있는 거죠. 네. 원래 전통적인 미분양 지역은 어디였냐면요. 중구였단 말이에요. 네. 중구가 매체 찾아 됐었거든요. 지금 500세대밖에 안 돼요. 심지어는 중구 같은 경우는 중공업 미분양은 100세대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었다는 것들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동구도 미분양이 많았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이 구도심 지역은 지금 신규 아파트가 필요한 시점이 됐구나. 이걸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가 수요 대비 많이 공급이 됐구나. 네.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구나 이 구도심에서 서구 쪽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안 갑니다. 왜요? 생활권이 달라요. 그쵸? 서울은 네. 서울서 주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들이고요. 네. 동구, 중구는 인천 자체 생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이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관영 가능성이 있을지를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잖아요. 고양시 창릉, 네. 인천 계양구. 네. 부천 대장지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서구까지 오기에 세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천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천리장성이었는데 지금 만리장성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넘어갈 수요가 많지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 또 서구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좀 발표하실 때요. 저한테 좀 물어보시지. 이게 예측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좀. 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좀. 네. 네. 안타까움을 접고 그러니까 이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네. 파이낸셜 뉴스고요. 네. 한강리 공중정원 100년 다리 만든다라는 기사예요.
그림도 예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기사인데요. 네. 서울 한강대교 남단 누량진에서 노들섬을 잇는 500m 길이의 공중보행교 백년다리가 지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배다리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 네. 이제 정조대왕이 네. 그 이제 사도세자. 정조. 정조. 네. 정조대왕 네. 죄송합니다. 네. 정조님이. 정조 임금님이. 임금님. 임금님이. 네. 사도세자님이 이제 그 화성. 수원 네. 화성에 이제 그. 능행을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건너갈 때 한강을 건너가야 되다 보니까. 네. 요 지금 한강대교 밑에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대교 위치에다가 네. 배로 다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것들을 아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배다리 행사를 계속하시거든요. 매년. 저도 봤어요. 건너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현장 놀러 갔었는데 네. 제 블로그에도 아마 그 사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게 네. 그 서울시장은 이제 한성 8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수혜군들이 수십 명이야. 근데 그때 왕 정조대왕이 그때 이제 이광기 헬렌테크 누르셨는데 네. 혼자 건너가. 너무 웃겼어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무튼 그랬던 제 네. 블로그 보면 있습니다. 네. 되게 좀 웃겼습니다. 제가 그 이광기 헬렌테크한테 혹시 왕이세요? 그랬더니 네, 왕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 이광기 형님이랑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 위치에다가 그 위치는 아니고 네. 다리 사이에다가 만드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네. 전 이런 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도보로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뭐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라 관광지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노들섬이 솔직히 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 그렇죠. 오세훈 시장 때 여기다 오페라하우스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네. 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오페라하우스 못 만들어요. 뭐 예산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조그맣게 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잘 살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한강 강가운데 오페라하우스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 덮치는 건 좀 아깝지 않은데 지금 좀 엉뚱한 데 돈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동작구라든지 용산구에는 하나의 관광벨트가 생겼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 한강대를 건너게 되면 바로 거기 좀 또 그 트럼프 월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유 플러스가 있고 네. 이제 BT 방탄소년단 건물이 또 있고 그 뒤가 용산병원 부지예요. 네. 지금 10여 년째 방치가 됐던 네, 빨간 벽돌 무서운 곳 가끔 네. 영화 찍는 드라마 네. 찍는 그곳이 네. 있는데 네. 드디어 거기 개발을 한답니다. 아 그런가요? 현대산업개발이 네. 용산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파크몰 네. 거기다 본사를 옮겼거든요. 네. 원래 본사가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아. 요즘 뜨고 있는 삼성동을 버리고 네. 본사를 용산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 다음은 용산이라고 본 걸까요? 아무튼 이분이 여기다가 현대산업 개발 타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산병원 부지를 개발해서 여기다가 종합 오피스, 뭐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것들을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면 용산역 일대는요, 아마 천지 개벽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의도 용산 요 부분들을 해서 아마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멋들어진 관광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업시설로서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생길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사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오늘은 뭐 기분 좋은 기사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그런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지자체장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분들한테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지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지자체에서 불만 있으시면요. 바로 민원을 넣으세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도 넣으시고 지역 민원도 넣으시고요. 서울시에도 넣으시고 그래서 좀 어떻게든지 간에 지역을 좀 활성화하는 것들을 국민 스스로,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익방송이었습니다.